먼저 AFC 파주 오피셜 짐의 차범준 선수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 코너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레드 코너 팀 매드 소속의 김진민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더 헌트 차범준 선수고요. AFC 파주 오피셜 짐 소속입니다. 주특기가 MMA, 전적이 1전 1무고요. 김진민 선수는 팀 매드 소속이고요. 27살 그리고 7전 1승 6패, 주특기가 타격이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1라운드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거리 싸움이 오 바로 오프 라이트, 라이트. 자, 하지만 차범준 선수 예, 기죽지 않고 하지만요. 어, 자, 지금 명준 안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범준. 자, 일단 가드 상황이고요. 자, 지금 차범준 위기인데요. 저기서 지금 차범준 선수가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 거리가 벌어지면 이제 파운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지민 선수의 왼팔을 지금 살짝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 김지민 선수 무리하게 또 파운딩을 노리다가 네. 이 유리한 포지션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경기 운영을 네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파운딩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 파운딩 노려보고 있는 김진민. 예. 저렇게 왼쪽 공간을 보시면은 거리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상황에서 이제 파운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해줘야 돼. 아, 이렇게요. 자, 네. 김진민 파운딩. 일단 일어나 봅니다. 일어났는데요. 일어나라는 사인인가요? 도발. 김진민 들어갈까 말까 간지고 있고요. 자, 차범준도 뭔가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KG 지금 코너로 몰고 파운딩 파운딩. 오, 김진민 헤머 피스트까지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꽤 많이 맞았어요. 안면을 많이 허용한 김진민이에요. 자, 저기 자, 거리가 차범준. 짧아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 네. 저기 데미지가 들어갈까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아픈 파운딩 펀치들입니다. 예. 아, 지금 이 차범준의 코에서는 지금 출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틈에 이제 김진민 선수도 패스랍니다. 예. 펀치 꽂아 넣으면서 포지션 포기해라 포기해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김진민 선수가 차범준을 뭐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1라운드에서는 자, 거리 벌리면 파운딩. 자, 파운딩. 오! 아, 무서운 파운딩 김진민. 자, 지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차범준. 와, 세웠습니다. 저거리 일어나네요. 아, 정말 차범준도 정신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데미지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차범준 라이트. 자, 김진민 선수 앞방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킥으로 응수하는 차범준입니다. 도발. 오! 다시 한번 라이트 김진민. 자, 오른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세컨인 최도 선수도 지금 김진민에게 더 들어가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오, 아파카. 아파카. 자, 차범준. 자, 김진민 선수 타격 환호하는데요. 명중할 때마다 양팔을 벌리면서 도발을 하죠. 네. 계속 들어와라 들어와라 사인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가는 경기예요. 레프트. 자, 들어가는 건 김진민. 김진민 뜨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차범준도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야, 또 순간 스위치 해주면서 KWG 지금 코너로 몰았습니다. 김진민 굉장히 헷갈리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갈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지금 KWG 중앙에서 지금 오, 오른손 혼전 상황. 자, 지금 들어갔죠. 자, 원투 들어갔습니다. 김진민. 자, 이제 한 2라운드도 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 급한 거는 차범준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를 알고 김진민 선수가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들어오니까 김진민 선수가 거리 좁히면서 레슬링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아, 근데 지금 다리 걸어주면서 방어 너무 좋습니다.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밸런스 너무 좋네요. 자, 손목 싸움. 자, 두 선수가 정말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어깨 공격. 자, 김진민 또다시 자, 숄더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자, 차범준 아, 지금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거리 벌리지 않겠다는 건데 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자, 다시 한번 숄더. 다시 한번 김진민. 차범준 선수 저거 싫거든요. 네. 자, 차범준도 뭔가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데 테이크다운도 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테이크다운이었죠. 예, 유도식 테이크다운. 김진민. 자, 지금 가드 상황에서 위쪽 포지션 클로즈 가드죠. 자, 옆구리. 자, 거리 벌어지면은 파운딩입니다. 자, 파운딩. 차범준 선수 입장에서는 김진민 선수의 손이랑 머리를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예. 김진민 선수 지금 다리 보시면 세우면서 아 예. 자, 여기서 김진민 차범준 선수가 밀어냅니다. 허리를 그러면서 거리 벌려주고요. 예. 자, 이러면 들어가기 살짝 부담스러워지죠. 들어가면서 또 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고 펀치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범준 다시 한번 레프트 차범준 다시 한번 라이트 오! 하지만 오히려 왼손 맞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 끝이 납니다. 3대 0으로 레드코너 김진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AFC 16 제2경기 벤처급 경기는 이 김진민 선수가 레드코너 김진민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변은 없었네요. 네. 네, 경기 내내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레슬링이면 레슬링 모든 면에서 압도한 김진민 선수가 깔끔하게 만장일치 판정승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민 선수의 전적은 이제 8전 2승 6패가 됐고요. 승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절실했을 1승이었을 텐데 네. 네, 그렇게 또 한 승을 이렇게 가져가네요. 예.